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 나라 땅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하지만 꽤나 거대한. 어떻게 아무 나라 땅이 아닌 상황이 유지될 수 있죠? 처음으로 인류 합의로 이제 무주지죠. 주인이 없는 땅. 중국보다 커요? 중국 한 배 반이에요. 아 그럼 대륙이네 진짜. 그럼 대륙이에요. 아니 그 땅이 참 아직까지 누가 내 땅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있는 얼음들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2kg 정도 돼요. 두께가? 예, 두께가 아니, 땅이네 그러면. 1983년에 측정했는데 영하 89.2도.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깜깜한 거예요. 해 안 떠요 6개월 동안. 그 우리 태풍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고. 온도를 재보면은 막 영하 80도 이렇게 떨어지면. 으아.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최주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드렸군요.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 항상 네. 같이 있는 느낌이야. 44번째 시간. 오늘 살짝 귀띔을 해주셨는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너무 재미있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럼 오늘 뭐 더 재밌는 나라 가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하기 좀 애매한 뭐 공개를 해주세요.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 사실 뭐 제가 최준용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사는 논문을 많이 써요. 박사인데 저는 사실 논문 쓴 게 별로 없어요. 혹시나 뭐 호기심 많아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논문 얘기하신 게 아마 뭐 여기랑 연관이 좀 있습니까? 예, 한국에 대한 논문 쓰셨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제가 논문을 한 세 편 썼는데 다 희한한 걸 썼어요. 그 중에 두 편은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나오는 무슨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고속도로, 맞아요.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방지. 예.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논문 쓰고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 도입했던 거예요. 이제 로드킬 방지 표지판을 뭐 생태 이동 통로라고 그러죠. 아~ 생태 이동 통로, 뭐 에코브릿지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제가 네. 95년, 6년 이럴 때 어디선가 해외 문헌 어디선가 한 줄 나온 걸 보고 어 이거 재밌네 싶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네덜란드 우리로 따지면 네덜란드 환경부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내달라 그 당시. 네. 그래서 팩스로 이메일 팩스로 보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나 영어 나 니네 말 못하니까 영어본 있으면 보내달라. 마침 영어본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과제도 하고 했더니 경기도청에서 그걸 보고 해보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도로과장님이 정말 용감하셨죠. 그 지금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에서 네. 이제 그 의왕 톨게이트 지나서 더 저쪽으로 가는 이제 그 라인에 보면은 그걸 새로 이제 신규 도로를 만들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 하고 싶다고 학교로 대뜸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생태 이동 통로를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다. 네. 내가 봐도 내가 평생 도로만 닦았는데 이거 너무 좀 동물들 많이 죽더라. 네. 그래서 어디다 하면 좋겠냐. 그 동물 쉽게 말하면 동물들 지나다니는 그치, 육교죠. 동물 육교. 동물 육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책에서 외국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랑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다 딱 찍으면 찍은 데다가 이제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0억 들어가는 거니까 육교 만들려면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돈이 많이 들죠. 4차로 그 옆에 갓길까지 6차로를 넘어나 들고 폭도 뭐 한 2, 30m 되니까 예. 이게 상당히 지금도 2, 30억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 IMF 그 상황에서 이제 2, 3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죠. 이제 보면은 육교를 어디다 놓느냐가 되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동물들이 잘 다닐 만한 곳을 예. 찍어가지고 지도나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 그걸 우리 사람이 알아요? 나름대로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이 정도 맞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다가 이쪽으로 다니지 못 그 거기만 다니도록 또 사실은 이제 펜스를 잘 쳐야 돼요. 몰아 넣어야 된다. 그렇죠. 몰아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다니다 보면 우연히 육교를 지나게. 펜스 같은 경우도 그냥 막히면 되는 게 아니고 주로 다니는 놈들이 누구냐. 뭐 이제 고라니가 많이 다닌다 그러면 펜스를 한 8m 이상 쳐야 돼요. 아 뛰다니까. 너무 정말 잘 뛰어요. 잘 뛰니까 높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잘 파는 놈들은 또 땅 파고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펜스를 그냥 위에다 치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30에서 50cm까지 또 묻어야 돼요. 보면은 굳이 왜 파서 아 자식들 정말. 자관 그런 일도 이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었고 2000년대 이제 나와가지고 연구소 다닐 때 제가 뜬금없이 정말 지구 반대편도 이런 반대편이 없죠. 그 지구본을 봐도 제일 보기 힘든 곳에 논문을 하나 썼죠. 그 남극. 남극. 예. 남극에 대한 논문을 쓰셨다고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환경 관련한 연구기관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이제 위촉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극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남극을 가셨어요? 저는 계속 아마 거기 있었으면 갔겠죠. 저랑 제 사수로 계시던 분은 남극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다섯 번 가셨나?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있었으면 아하. 예 계속 저도 아마 그 박사님 가신 건 아니고 예 간 건 아니고 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사실 남극 하면 또 우리 좀 가슴 아픈 일도 한 번 있었죠. 남극에 갔던 또 대원이 돌아가신 일도 있었는데 아. 또 제가 또 제 사수가 또 마침 또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남극 일기 영화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랑 다르고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대를 하다가 이제 남극에 이제 가면은 우리 기지에 교대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우리 쉐빙선이 있죠. 큰 배가 있으니까 네. 배 앞, 기지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네. 안전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놓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다 보니까 저 먼 곳에 있는 데다가 이제 칠레 공군기로 내려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친 바다를 이제 조디아기로 부르는 이제 그 보트 있잖아요. 까만색 그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기지까지 물건이나 사람을 이제 나르다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배가요? 네. 근데 아.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바다에서 굴러도 쉽지 않은데 남극 바다는 아유. 또 춥고 또 더더욱이나 옷도 많이 입기 때문에 빠지면 다 죽어요. 그렇겠죠. 근데 천행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천운으로 이제 나머지 빠지신 분 중에 두 분인가 세 분은 이제 다 구조가 되셨죠. 이제 보면은 남극의 센세이션이었어요. 남극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2004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 제가 했던 활동이 이제 이 법과 관련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거죠. 연구를 했던 거죠. 법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남극 법에 뭐 있냐면 이제 남극이란 남극은 어디냐? 남극은 어디냐? 예, 남극은 법에 따르면 남이 60도 이남이 남극이에요. 오, 의외로 넓네요. 네, 상당히 넓습니다. 북극도 보통 이제 북극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극 대륙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가 쓱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60도면? 예, 거의 걸리진 않아요. 일부 북극은 이제 꽤 많이 걸리는데 남극은 네. 아주 조금 걸리나 뭐 그럴 거고 네. 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군사, 뭐 이제 핵실험, 뭐 광물 탐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남극에 가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쓸데없이 가서 우리가 이제 남극 조약에 있는 어떤 그런 해야 될 의무를 이제 위반하지 않도록 네. 너가 왜 가는지를 신고하고 잘할지 우리가 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네. 만약에 안 받고 가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갈 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핏 이렇게 하면 나 그럼 남극 여행도 못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남극 여행을 시켜주는 이제 별도의 여행사들이 있어요. 국제적인 여행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이제 남극의 그 관련 이제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여행사들이 있는데 네.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 그냥 내가 배 끌고 한번 가볼래. 이러면 이제 뭐 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남극 여행 가는 사람이 꽤 있더래요. 왜 작년에 제가 제 아는 친구가 있더래요? 그거에 특화된 여행사 국내 송출을 하는 여행사를 예, 예.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꽤 돈을 벌었더라고. 주로 이제 보면은 크루즈를 가지고 네. 이제 근처에 가서 이제 아주 근처까지 가서 배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상륙은 네. 이제 되게 비싸요. 더 올라가면. 아, 그래요? 예, 상륙을 하면 이제 특정이 정해진 섹터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나오는 걸 이러하냐. 아, 정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남극에 갔다가 이제 뭐 펭귄을 잡아왔다. 뭐 이거 다 처벌 대상이에요. 아유, 뭐 그렇겠죠. 예.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정해 놨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남극 조약에 이제 가입한 나라들은 이제 다 자국법으로 뭔가 네.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사실 남극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공통된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 나라 땅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하지만 꽤나 거대한 그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아무 나라 땅이 아닌 상황이 유지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독도도 사람 안 살아도 우리 땅이라고 서로 예전부터 주장하던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 살고 그랬잖아요. 근처에도 사람이 안 사니까. 그냥 가서 그럼 살면 우리 땅인가요? 근데 살면 주장하는데 서로가 예. 맨 처음엔 주장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야 이거는 그냥 놔두자. 아 근데 그 합의가 됐다? 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합의로 이제 무주지죠. 주인이 없는 땅.
그러니까 사실 북극은 어떻게 돼요? 북극. 북극은 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북극은 땅이 없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북극은 북극해입니다. 극점 그 자리는 바다다. 다 바다예요. 북극해 주변이 다 바다예요. 그린란드라고 있잖아요. 그린란드는 섬이죠. 근데 그거는 북극 점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하여간 북극에서 제일 예, 가까운. 북극에서 땅. 제일 가까운 큰 섬이 이제 그린란드고. 그린란드는 아. 이제 덴마크 땅이죠. 그래서 그 북극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각 지역 각 국가별로 자기들 영해를 다 구워놨잖아요. 이제 다툼은 있어도 우리가 경제적인 수역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를 그어놓으면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북극점 정도 포인트만 그냥 살짝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영해권이 다 주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 해저 자원 이런 거는 소유권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붕 같은 경우를 어디로 할 거냐. 주로 그 동네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딱 북극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빤하니까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아. 그다음에 덴마크 뭐 한 다섯 개 정도 나라죠 보면은. 미국은 어디나 했더니 알래스카가 있죠. 아. 예, 알래스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북극권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업적으로 이제 뭐 과학 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과학 기지도 있고 네. 다산 과학 기지도 있곤 하는데 북극은 그래서 땅이 없고 다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데 비해서. 그럼 북극에는 그 북극곰들은 대체로 그린란드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린란드도 있고 알래스카 쪽도 있고요. 아, 예, 그린란드보다는 그린란드보다 알래스카 쪽에 이제 우유 많이 있죠. 북극은 대륙이 아니라는 건 나 진짜 거의 의식이 없었는데. 근데 얼음이 얼어서 땅처럼 되어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얼음은 이제 사시사철 꽝꽝 얼어 있는. 뭐 북극이 좀 따뜻해져도 계속 안 녹는 녹음이 있고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녹았다가.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약간 지역이 주변 있어요. 지역에는 있겠죠. 예, 주변 지역이 있어요. 땅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다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아.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꽝꽝꽝 겨울 되면 다 얼을 지역 중에 일부가 안 얼고 그 다음에 여름이 돼도 안 녹아야 될 지역인데 계속 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시사철 얼음으로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돼도 안 얼거나 아니면 살짝 얼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북극곰이 그 위에 올라가면은 다닐 수가 없는 밀크쉐이크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이제 변화들이 이제 북극에서 이제 변화들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극의 반대쪽에 있는 남극. 사실 남극은 지구본으로 봐도 잘 안 봐요, 안 보여요. 깔려 있어. 들어서 봐야 돼요. 근데 땅은 되게 큰 것 같던데요. 예, 되게 큽니다. 보면은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중국의 한 배 반? 중국보다 커요? 중국 한 배 반이에요. 아 그럼 대륙이네 진짜. 그럼 대륙이에요. 캐나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두 배 정도 넘을 겁니다 보면.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땅이 참 아직까지 누가 내 땅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남미, 그리고 남극이에요. 오세아니아보다 큰 거죠. 호주 대륙보다 이제 큰 사이즈고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98%가 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사람도 살죠. 사람 이제 그 탐사대원들 말고 거죠. 주민은 없어요. 주민은 없죠. 원래부터 주민들이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들이 어디나 그럼 에스키모는 북극에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극은 게 너무 많아 나는.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극 대륙 자체가 완전히 이제 지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에 보면 떨어져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지는 데다가 남극해를 둘러싼 그러니까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가 네.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거칠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네. 실제로 남극 대륙에 상륙하는 곳 자체도 남극 대륙이 이제 꽤 절벽 같은 이렇게 돼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상륙 포인트를 찾는 것도 꽤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극 대륙은 이제 뭐 거의 언제냐 한 18세기, 19세기 돼서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지 그 전에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예. 추정만 있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남극 대륙에 이제 있는 얼음들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2km 정도 돼요. 두께가? 예, 두께가 아니, 땅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음 자체가 땅이네. 지금 우리가 위성이나 지구본에서 봤을 때 남극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진짜 땅 위에 얼음이 얹혀진 지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다 위에 남극도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런데 위에 얼음이 얼어서 그 육지에서 밀려온 얼음들이 같이 이제 붙어서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섞여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우리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고 네, 조금 더 면적 계산하는 거다 이거죠. 실제로 보면 밑에가 바다고 얼음이 위에 올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땅인데 얼음이 얹혀진 지역도 있고
우리 동네 우리나라도 추우면 그럼 울릉도 독도랑 얼음으로 연결해서 그 중간에 다 땅 입내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극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있다 보니까 대륙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얼음 무게로. 얼음이 하도 무거워서. 그렇죠. 우리 뭐 눈만 좀 많이 와도 지붕 막 내려앉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듯이 남극 대륙 이게 뭐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년 쌓여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8%라고 그랬잖아요. 남극 대륙의 98%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2%는 눈과 얼음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냥 맨땅이 드러나는 지역이 있어요. 남극에도. 우리 기지 앞도 초지가 있던데. 거기는 이제 여름 킹조지 섬이고요. 그러니까. 예, 킹조지 섬이고 최근에 이제 너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남극 대륙에도 여름 잠깐 있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끼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보면. 예. 근데 대부분 지역은 다 있고요. 한 2%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이 지형이 독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쌓일 틈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아. 네. 그래서 사람 안 살겠네. 사람 뭐 살 지역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도 재밌게 인터넷도 저기 남극은 인터넷 우리 도메인 보면 국가 있잖아요. 우리는 KR 쓰고 예. 어, 일본은 JP 쓰고 하듯이 남극 별도 도메인이 있어요. AQ라고 그래가지고 AQ? 어. 예. 남극에 있는 뭐 별도의 시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도메인을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남극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냐 그러면은 어, 겨울철에는 남극 겨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로 되고 있죠 남극 네. 예. 한 1,000명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한 4,00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이거 분산돼 있어요? 아니면 어디 좀 모여 삽니까? 어 옛날 우리가 이제 남극에 기지가 두 개 있죠. 처음에 1988년도에 만들었던 이제 세종 기지, 네. 킹 조지 섬이라고 하는 여기는 약간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는 남극 본토와 가까운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극에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극이 맨하탄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기지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바다에서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좀 따뜻하니까 어 여기에 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지들을 내가 짓고 싶은데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나라가 이미 기지가 있는데 과학 왜냐하면 기지를 짓는다는 거는 과학 연구나 뭔가 이제 인류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옆에 또 지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가는 다른 지역에 지어야 다른 지역에 지어야 되고 그것들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심사해요? 남극 조약 그 기구들이 그 국가들이 이제 먼저 이제 자기들 기지 있는 나라들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야 너무 가까워 아니면 야 그 규모를 그렇게 조그맣게 줘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네. 어, 아니면 야 너무 커서 환경 피해가 너무 커. 어, 안 돼. 어, 니들 환경영향 평가 다시 해봐. 뭐 이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피어 리뷰를 받는 거죠. 세상 일 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뭔데 그걸 심사를 해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아니, 연합회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지, 맞아. 상인회 이런 게 그런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기지들은 여기저기 있는데 남극점에 있는 기지도 있어요. 미국 기지죠. 미국이 이제 1957년에 세워놓은 이제 아문센 스콧. 참 인류 탐험의 역사 중에 가장 이제 짜릿하면서도 슬픈 이게 이제 아문센 스콧 이제 스토리인데 그 두 사람 이름을 따서 남극점에 기지가 있고요. 남극점? 예, 남극점. 정남극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거기 제일 추울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제일 추운 곳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남극점 사실은 그 포인트 위는 아니고요. 남극점도 이게 그 가까운 그러니까 남극점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남극점 자체를 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거기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남극점 위치가 사실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 거대한 얼음 대륙인데 점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위에다 깃발을 꽂아놨는데 얼음들이 조금씩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깃발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계속 매년 조금씩 옮겨야 돼요. 보면은. 아, 위치 자체는 항상 입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남극 북극이 있고 실제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딱 축이 되는 남극 이게 있는데 그 축은 변하지 않죠. 그건 정해놓은 거니까. 그 위에가 얼음이다 보니까 얼음이 이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밀리는 경우 있고요. 아까 이제 김프로님께서 이제 제일 추운 곳 아니냐 남극점이. 근데 남극 전보다 더 추운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근성의 소련 옛날 소비에트 아저씨들께서 미국이 남극점 근처에다 지었다면 우리는 가장 추운 곳에 짓겠다. 하긴 추위는 걔네들이 또 강하지.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한 해발 한 3,480m 정도 되는 곳에다가 아, 남극에서 위로 올라간 예, 위로 올라간 지역에다가 보스토크 기지를 지었는데 여기가 역사상 그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 직접 재봐가지고 제일 추운 기록이에요. 몇 도죠? 1983년에 측정했는데 영하 89.2도.
영하 89.2도. 거의 영하 100도네. 우리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가끔 보면 여름에 겨울에 추울 때 뜨거운 물 이렇게 확 부으면 네.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 네. 막 얼어가지고 후두둑 떨어져. 후두둑 떨어지고 막 폭발하는 것처럼 막 빵 소리 나고 이제 네. 보면 그 순간 한꺼번에 이제 얼어버리는 아. 예 그런 곳인데 사람이 산다고요? 여기에 이제 보스토크 기지에 이제 그 대원들이 삽니다 보면은. 괜찮아요? 밖에 나가도 그러면? 겨울철에는 사람이... 이렇게 80도까지 나가면 죽죠. 순간적으로 죽는 거죠, 그냥. 사,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얼어버리는 거죠. 근데 얼은데 이게 이제 그냥 추울 때 날씨 그냥 한 60도 이런 거 나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이제 80도까지 떨어질 때는 이제 바람이 뭐 사람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이제 같이 분다는 소리죠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깜깜한 거예요. 아 해 안 떠요 6개월 동안. 낮이 6개월, 밤이 6개월이죠. 네. 6개월 동안 안 뜨는데 밖에서 막 그 우리 태풍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풉이 몰아치고 온도를 재보면은 막 영하 80도 이렇게 떨어지면 참 정말 극한 체험을 하는데 이곳에 또 가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니 누구랑 있어도 6개월을 그 어떻게 있어요?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아 자가격리네? 자가격리 수준이 아니라 남극 대륙이 이렇게 추운 이유는 이제 가장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북극하고 남극하고 햇빛을 이렇게 1년에 반씩 못 받으니까 당연히 추운데 그럼 왜 북극보다 남극이 더 춥냐? 북극이 제일 추운 거는 이제 알래스카 쪽에서 아마 관찰이 됐던 것 같은데 한 영하 72도 정도가 아마 그러니까 한 영하 20도 더 추운 거예요 보면. 네. 이 차이가 왜 나냐면은 바다가 따뜻해요 상대적으로. 아, 예. 남극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극은 얼음이 이제 물이 얼은 얼음이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열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에 비해서 이제 남극은 완전 대륙이다 보니까 물가에 가까울수록 따뜻하다. 그렇죠. 그나마 네. 그래서 더 춥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남극해가 뺑 둘러싸가지고 맹렬하게 이 추운 바람을 계속 밀어넣다 보니까 예. 따뜻해질 기미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남극 그러면은 아 눈으로 뒤덮인 물이 많은 곳이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또 묘한 게 지질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보면 여긴 또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 아 비가 안 와요? 예 이런 지역은 이제 그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남극 대륙은 평균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 돼요. 전체가? 예. 그러니까 눈으로 오겠지? 눈이 아주 조금씩 오는데 이게 안 녹는 거죠. 안 녹고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km씩 쌓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증발량은 없으니까 한번 내리면 계속 쌓여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왜 주인이 없는지 알겠다. 남극점 가면 진짜 이게 나침반이 뱅뱅 돕니까? 그렇죠. 남극점 그러니까 남극점 가까이만 가도 이게 사실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이제 보면 이게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 그렇지. 예, 입체로 서야 되는 건데. 아. 예. 바늘이. 예, 바늘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입체로 돼 있는 나침반 바늘이라면 서겠죠. 서서 이제 3차원으로 가르칠 텐데. 극점을 향해서 좌석은 붙으려고 할 테니까. 예. 근데 이제 다들 뭐 좀 여기서 아니, 퀴즈 문제 하나. 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극의 시간은 몇일까요? 시간. 예. 으아 시간이 남극점에 내가 섰어요.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1600km를 이제 썰매로 끌고 가셔가지고 남극점에 딱 섰는데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몇 시지? 라고 했을 때 보면 그 시간은 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 끝에서 서서 좌향저만 해도 시간이 3시간이 후다닥 움직이고 우향만 해도 3시간이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경도가 그렇지. 시간 단위인데 네. 이게 다 맞아요. 모이는 곳이 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프로님 좀 챙겨주세요.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들 하는 거지 좀 꺼주고 얘기 주세요. 자 보세요. 시계는 아이폰에 나와 있는 시간이 시계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아니야. 휴대폰 보면 되지. 뭐. 네? 시계가 왜? 그린시 천문대가 영도잖아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서쪽으로 가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선을 따라 가지고 그 영국을 그린시 천문대랑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쭉 남북에 있으면 같은 시간대를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또 동그라니까. 맞아. 그 선들이 어딘가는 다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남극 북극이지. 남극 북극이란 말이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세계의 모든 시간을 다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지역이
남극점. 예. 네. 난 그린위치 시간대를 쓸 거야. 나는 뭐 미국 동부시를 쓸 거야. 해도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네. 거기 예. 연구소 세우면 야 일어나 일어나 몇 시야 7시야 나 좀 더 잘래 하고 15도만 틀면 조금만 더 틀면은 뭐 몇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지 지금. 야 상상도 못했어. 예. 밥 해줘 그럼 몇 시야 그럼 12시야 그럼 딱 90도에 딱 좀 이따 먹어. 굳이 좋아하는데 왜 굳이 좋아해요? 굳이 좋아하지? 재미없어요 이거? 자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정했어요 약속으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날짜 변경선하고 같은 시간을 쓴다.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하고 같은 시간을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 사이에 보면은 그 베링해협 사이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예, 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구본이나 지도 보면은 그 날짜 변경선이잖아요. 예. 예, 거기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보다는 3시간이 빨라요. 남극 시간이 빠르다는 건 우리나라가 아침 6시면 지금 그들은 새벽 3시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9 우리가 아. 아침 6시면은 거기는 아침 9시. 아침 9시 거 더 간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를 쓰는 거죠, 이제. 아.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해도 되나? 날짜 변경선을 보면 일직선 아니고 네. 중간에 꺾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왜 꺾었어요? 원래는 직선으로 그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이를테면 직선으로 그 날짜 변경선을 이제 런던에서 반대편으로 쫙 그면은 러시아 땅이 걸려요. 네. 시베리아 동쪽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같은 나라인데 날짜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날짜 변경선이라는 거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피해 준다. 피해를 주니까 야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 인정 못해. 그리고 그 나라는 다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 맘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분하니까 그래서 밑으로 다시 널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뉴질랜드가 어디 걸리죠? 미국이 걸리는 거. 미국 땅이 걸리는 미국 거예요. 땅이 미국 그 점점이 이어지는 섬들이 걸리는 거죠. 알류산 열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쭉 떨어져서 직선으로 가는데 되게 유연성 있고 정무적인 녀석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쭉 많은 태평양에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쯤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는 생활권이 호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랑 같은 생활권을 쓰는 게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 나라들마다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쭉 걷는데 그냥 따랐는데 내가 세계에서 제일 시간이 느린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짜 변경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네.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야 세계에서 제일 느린 나라는 이게 덕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 비행기 타고 한 30분만 가면 있는 나라는 자기네가 세계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나라라고 해서 막 관광객도 몰리고 막 그 유명해지기도 하고. 우리도 예전에 김연자 씨가 아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잖아.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묘하잖아요. 몰라?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석양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출 해 뜨는 걸 보러 가잖아요. 이제 새해 그렇죠, 시작을 그렇죠.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는 거는 집 방구석에서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서사모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야 우리도 결정해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가 날짜 변경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다 같은 시간대로 보면 다 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빨리 해가 빨리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사람이 그냥 하는 쟤네 거구나. 우리보다 15분 늦게 뜨는 거야 보는 거죠. 그 해가 그 해인데. 그 해가 그 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낮에 보는 해도 그 해인데. 뭐 독도에서 제일 빨리 뜨고 그다음에 울릉도고 그다음에 육지 한반도에서 육지에서 제일 빨리 어디 뜨냐 대한민국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죠. 뭐 그 간절곶이 제일 많이 뜨느냐. 영일만 이제 거기서 호미곶이 제일 많이 먼저 뜨느냐. 쪽. 예.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툼을 또 벌이기도 하죠, 이제. 지역 상인회가 또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병원의 청년회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대 그게. 한반도 처음 해뜨는 곳 뭐 이런 거 해야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해뜨는 곳 이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 해인데 그 해 어제 그 해.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이제 쓰고요. 예. 네. 그래서 남극 이름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 안타티카라 그러죠. 안타티카. 티카. 예. 안타티카. 예. 아틱 그 북극은 이제 아틱이라고 그러죠. 아틱.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극 아틱에다가 접두사 이제 반대하는 ANT가 붙어가지고 예, 이렇게 붙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을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제일 궁금하시는 게 남극 이야기하면 항상 남극점 물어보실 거예요. 남극점은 바다에서 1300km 떨어져 있어요. 바다에서 1300km 해변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해변에 이 프로님께서 이제 해변에 상륙을 해서 내가 남극점까지 가겠다 그러면 1300km를 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아문센 스콧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닷가에서 1300km를 저는 간 겁니다 보면은 걸어서 왜 갔지? 개썰매를 끌고 개지 뭐 망아지를 타 저기 뭐야 그 당나귀를 타고 탈 것이 없구나. 한 500km쯤 아 600km쯤 가다 보면 막 영하 한 50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고 뭐고 어떻게 살아? 개는 살더라고. 그때 아, 이제 그래.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이죠. 어, 스콧은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추위에 강한 사람이 그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동물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문센은 이제 북극에 이제 생활권이 가깝다 보니까 그 개에 눈을 돌린 거죠. 개썰매. 어, 쟤네들 북극에 얼음 위로 잘 달리고 어, 먹는 것도 생각보다 적고 어, 그러다 보니까 썰매도 잘 끌고 남극 그동안 탐험해본 사람 지형을 보니까 지형이 비교적 평평하다고 그러니까 어, 일단 뭐 몇 군데만 넘어서면 아마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고 네. 이제 스콧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대형 제국이니까 기계 문명과 어,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기계도 갖고 갔는데 그건 금방 고장나고 추워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주 대륙에서 보니까 만주가 춥다고 소문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새나 당나귀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더라. 네, 그래서 걔네들을 끌고 갔는데 먹는 것도 많고 추위에 약해가지고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빨리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고생이란 말이 나왔구나.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문센 노르웨이 탐험대들은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끝까지 갔고 어, 그리고 돌아왔고. 아니 근데 해변에 상륙하고 나면 저 남극점까지 며칠을 달려야 되는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 당시는 이제 그 지리적으로는 한 바퀴 삥 돌면서 쟀나? 됐죠. 됐으니까 아. 이제 남극점이 남이 90도잖아요. 보면. 그럼 며칠치 식량을 싣고 가야 되는지는 계산이 내가 나왔겠구나. 해변가는 재보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려보면 축척은 나오죠. 보면은 이게 직선거리로 환산해보면은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씩 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러면 먹을 것들을 어, 이렇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러면 것까지 갖고 가기 힘들잖아요. 네. 미리 선발대를 보내놓는 거죠. 아. 그러면 중간에 이제 식량 창고를 돌아올 때 먹을 식량 창고까지만 아, 이제 갈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놓는 거죠. 이제. 아, 중간 중간에 떨궈 놓고. 그렇죠. 예. 네. 아 같이 대거 갔다가 넌 여기서 쉬고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미리 이제 그렇죠. 가다가 너는 먼저 돌아와. 어. 어 우리는 식량만 놓고 돌아와.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극점은 해발 2,800m입니다. 되게 높은 거예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점은 매년 10m씩 움직입니다. 그 밑에 얼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표지판을 매년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 실제로 이제 매년 재가지고 아문센 스콧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옆으로 옮기고 깃발도 옮겨 꽂습니다. 보면은. 근데 남극 대륙 보면 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도를 놓고 지구본을 특히 놓고 이렇게 들어서 밑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유 얘놈은 왜 이렇게 왕따처럼 이 밑에 이렇게 밀려났을까. 어, 근데 얘네가 처음부터 이런 왕따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한 1억 년쯤 전에는 지금 호주 대륙하고 비슷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남극에서도 이제 얼음이 좀 그래도 그 얇은 데를 어, 해가지고 발굴을 해보면 공룡뼈도 나오고요. 포유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아, 밑으로 점점 이동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 거 보존은 진짜 잘 돼 있겠네요, 남극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극에 도대체 남극에 가서 뭘 연구할 게 있다고 뭐 펭귄 보려고 가? 그래서 펭귄 연구도 하지만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얼음이에요. 그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이제 코어링을 해가지고 쭉 뽑으면은 쫙 딸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시대별로도 다 나올 테고 나이테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몇천 년, 몇만 년 전까지 아.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천 년 그 나이키 그 켜가 다 있거든요. 쌓인 눈마다 이렇게 다 그렇죠. 그걸 쭉 세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딱 잘라가지고 그걸 녹여요. 네. 녹이면 녹일 때 나오는 그 물도 녹지만 그 안에 섞여있던 잡혀있던 공기도 같이 녹잖아요. 그렇죠. 그 공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해요. 보면은 그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얼음이 아니라서 보존이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 남극 대륙에 있던 공기가 눈에 눈송이에 깔려가지고 같이 내렸다가 이제 얼어붙었는데 그 위에 또 있는 거고 또 있는 거고 점점 밑으로 깔리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뭐 몇 백만 년 전에 뭐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뭐 어땠는지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그거 하다 보면 추측이 그래서 언제 뭐 화산 활동이 활발했는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디선가 추정을 하면은 여기서 같이 코어링을 해서 보면은 대충 맞으면 아 맞아. 어 갑자기 여기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이 꼈네. 그 껌댐 같은 게 왜 없던 것도 갑자기 생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긴 보기는 훨씬 좋겠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캐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녹지 않게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아, 예, 뭐 이게 우리가 내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덜커덕 잡는다든지. 방 안으로 끄집어 왔다가 이게 오염된다든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캐내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전혀 아니지만 저 알프스 스위스인가요? 알프스 이제 빙하가 기후 변화 때문에 녹다 보니까 갑자기 얼음 속에 있던 미라가 발견됐죠. 웨티라고 이름을 붙인. 예. 아. 그래서 생생하게 이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러니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가다가 뒤에서 화살을 맞았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던 칼을 그 포렌식을 해보니까 DNA가 몇 명씩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을 찔러 몇 사람 죽인 사람인지. 그렇죠. 이런 거 나온 거죠. 그다음에 뭐 위를 보면 뭘 먹었는지 마지막으로 먹은 게 이름까지 보존이 되는 거죠. 야, 폼드면 어때? 폼드. 이 남극은 그 되게 추운 평평한 지역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화산도 있어요. 제일 높은 화산은 해발 한 3,800m짜리. 얼음 이제, 빼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활화산은 아니고 이제 휴화산이죠. 예전에 분화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분화하진 않지만. 그래서 바다 밑, 그 얼음 밑에 깔려 있는 화산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이제 얼음 밑을 찾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캐보는 게 아니고 이제 강한 전파로 레이더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초음파나 이제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해보니까 쏴보면은 이제 지형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한 것까지 다 합해보니까 남극 대륙에 있는 화산은 한 138개?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남극은 가면 정말 연구 잘 되겠다요. 그죠? 그렇죠. 다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죠. 하루 종일. 근데 이제 남극에 연구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제 보통 여름철에 가요. 여름철은 그래도 돌아다니기 좀 쉽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계 아까 4,000명까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얼음 녹았어, 풀렸어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던 분들 이제 교대도 하고 나오고. 예, 그래서 주로 뭐 펭귄 연구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들은 다 여름철. 네. 주로 하고 쫙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겨울철에 남으신 분들은 이제 자리를 뜰 수 없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계속 해야 되는 연구들. 1년 365일 해야 되는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연구자 아닌 분들은 뭐 하냐면은 기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통통 비워놓으면은 관리 뭐 보일러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예. 밥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건 다음 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극지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극지 연구원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매년 공고를 해요. 뭐 이를테면 하계 남극 조사 대원 연구 대원 그다음에 남극 대원 뭐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해요. 그러면 연구직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직 가시는 분들은 이제 1년씩 계시는 거죠.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계시는 거죠. 근데 경쟁률이 꽤 치열해요. 왜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도 하고 있고요. 네네. 돈 그다음에 돈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굳어요. 아,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겠네. 쓸래야 쓸 수가 없겠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고스란히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인들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만한 직종이 요리사. 그렇지. 그거는 뭐 자격 제한 없을 테니까. 아니요. 요리사 자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한식, 일식,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뭐 다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요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명이 가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극 대원들이 가면은 보통 평시에 보면 한 30분 정도 돼 있고 매일 30인분에 그다음에 그 하계 여름철 되면은 더 들어오면 80명 뭐 1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학생들도 거기 그 가는 수가 있던데 고등학생 중에 그거는 이제 여름철에 거. 잠깐 갔다 오는 그죠? 예 그건 또 경력서 한다고 그거 가는 이제 사람이 있다고 특별한 이제 경쟁이 꽤 치열한 프로그램이고 이 요리도 되게 치열해요. 야, 그것도 큰일이네요. 하루에 100인분씩. 아니, 생각해봐요. 거기 극지잖아. 이제... 극지 험지에 가서 아니, 그 밥이 나왔는데 밥이 개판이야. 그 요리사 그 성하겠어, 그거. 아니, 요리를 맛있게 해야 이제 경쟁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말씀대로 수십 명 밥하는 게 그게 혼자서 그러네, 아무리 요리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보조가 있어야 되죠. 까다로운 소장님 오시면 골치 아프겠네. 그렇죠. 이게. 근데 보조를 해야 되는데 요리 보조까지 뽑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알았네. 누군가 보조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게 잠수함 같이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선의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매일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처음에 정해놓은 분이 있어요. 아, 누가 양파는 까라? 그렇죠. 당근 썰어라. 뭐 소금 뿌려라 뭐 이런 거.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해요. 의사가. 아, 의사는 왜냐면은 응급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 한 분은 양 선생님 오전에 수업 없으시니 의사 한 분은 가셔야 되는데 의사가 뭐 환자 아픈 환자가 안 나오면 의사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의사분이 이제 선의로 내가 그거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잘 불러갔는데 또 메스 다룰 선 어느 날 가셨던 분이 야, 내 계약서에는 요리 보조가 없어. 나 안 해. 이래가지고 한바탕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원래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안 아파 그러니까
뭐 요리사 바쁘게 했지.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게 한 세 달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닭턱이 많아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가만히 있어도 네? 심심하기 때문에 다들 그걸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지나다가 그렇지, 어느 날 사람 스타일에 따라 어, 내 일은 그게 아닌데라고 딱 하시니까 사실 그분 말이 맞죠. 계약서상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계약이 바뀌었어요. 아 양파도 까는 걸로? 가로치고 어, 보조음으로 어, 어. 주방 보조.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아. 경우도 24시간 이제 계속 해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고장나면 정말 죽음이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 안에 좁은 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그 민감해지잖아요. 싸움도 잘 나요. 어, 투닥투닥 뭐 신경전만 벌이면 괜찮은데 가끔은 이제 그 번지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꽤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적도 있어요. 뭐 폭력이라든지. 어, 근데 사법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보일러 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이제 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계셨어요. 보일러 하시는 분이 예. 판결을 내려줬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보일러만 하는데 어.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멀티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내야죠. 이제 그래서 해양 경찰 중에서 아. 그런 이제 해양 경찰 중에서 시설 특기를 가지신 분들도 아. 계시잖아요. 겸업할 수 있게. 겸업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일러 관리가 주업이지만 네. 나는 경찰 사법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어. 어, 가서 이제 그걸 또 할 수 있는 분으로 요즘엔 또 바뀌었죠. 이제 보면은. 멀티를 뛰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곳이죠 지금. 거의 이제 수도관 터지면 난리 나겠다. 겨울에 왜 항상 그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싸놓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지 정말. 거의 보일러관 수도관 나면. 터지면. 최근에 정프로는 집에 비가 새가지고요. 비치는 생각만. 그래서 보통 기지를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나라마다 다르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려요. 5년? 예. 건설에만? 예. 왜냐면은 바닷가에 달랑 붙어 있어도 자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실어와가지고 조립식으로 딱딱딱 해야 되는데 여름 한 석 달 공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여름이라고 날씨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어느 날은 또 바람 많이 불어서 안 돼. 뭐 뭐가 나사 없으면 한 달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바닷가도 이제 몇 년씩 걸리고 미국처럼 저 내륙에 있는 기지들은 아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지간한 건설 자재는 막 얼어갖고 다 부러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겠네요. 여름철에 미리 잘 세팅을 해가지고 딱 가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면 어 아. 이제 배에 실린 장비를 이제 인양을 해가지고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또 하염없이 걸리는 거고. 그거 그리고 공구리 칠 때 추우면 그 양생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부실돼요. 그러니까 일반 공구리 못 치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리 갖고 그렇네. 와가지고 조립하는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올라가고. 올해 여름에 진도율 한 50% 하고 나서 아, 내년 여름에 봐 그랬더니 다시 20%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지?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극은 대륙도 있지만 이제 바다도 있는데 네. 어, 바다는 어, 우리나라 분들이 좀 사실 좀 자제하셔야 돼요. 이 남극 바다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요? 예, 왜요? 바다를 뭘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끊임없이 팔고 있던 그 뭐죠? 크릴 새우 오일. 아, 크릴 새우 오일. 예. 예. 이게 남극 쪽에서 나와요? 예, 크릴 새우가 남극에서 남극 해에서 자라는 새우고요. 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먹는 놈이 이제 흰긴 수염고래라고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고래가 네. 어, 여기 가서 먹는 거죠. 어, 물 마시다가 이제 수염으로 걸러가지고 이제 새우를 새우만 이제 야, 먹는 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진짜 맞는 거구만. 근데 이제 그 새우를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잡아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 이제 고래밥 빼서 먹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아, 고래밥을. 네, 고래밥 빼서 먹는 거 있고. 아 나는 이제 뭐 그런 거 안 먹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식집에 가면 이제 보통 뭐 정식 코스나 이렇게 시키면은 메로구이 나오잖아요. 네, 메로. 어, 이 메로구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남획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우리 뭐, 솔직히 먹나? 1년에 메로구이 몇 번이나 드세요? 메로가 몇 마리 없나? 아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자고는 대한민국이 전체 아, 메로 그 잡아가는 나라 중에 이제 일본 우리인데 우리가 더 많이 잡아가요. 아 그래요? 네. 생선 잘 안 먹죠. 아니, 원래 생선을 나라에서. 일본 우리가 전 세계 제일 많이 세계에서 먹잖아요. 생선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해조류 그러니까 이제 해조류까지 그러니까. 합해서 어, 제일 많이 먹는 단연 탑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세계에서 보면은 해조류 제일 많이 먹고 야채도 아마 제일 많이 먹고요. 야, 아시아 국가에서는 고기 제일 많이 되는 먹고 거 아니야? 장수. 우리 김치 먹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메로가 주로 또 남극 바다 예, 쪽이군요. 그래서
그래서 기름기가 이렇게 많구나. 남극이는 추우니까요. 네. 추운 지방에 있는 애들은 다 기름기가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펭귄도 이제 펭귄이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아, 다 피하 지방이에요? 네,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잡아먹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이 막 그 가가지고 무슨 저기 뭐죠? 뭐 바다 표범 이런 건 거의 멸종위기까지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썼지만 펭귄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잡아봐야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잡아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꽤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펭귄 죽이면 왠지 저주받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펭귄을 잡아먹는 애들 있죠. 이제 뭐 바다 표범 이런 애들 그냥 먹던데. 예,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바다 이제 포유류. 얘네들은 어떻게 먹냐면요, 껍 샥 발라가지고 옷 벗겨요. 펭귄에? 예, 펭귄 껍데기는 얘네들을 봐도 먹을 게 없고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걸 치아로 발라요? 예, 이렇게 발려가지고 속살만 닦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펭귄 잡아먹고 나면은 이제 그 펭귄 코트만 이렇게 떠다니는. 아, 그래요? 예. 아, 불쌍하네 펭귄. 남극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아주 많이 마치 그 얼음 밑에 땅이 깔려 있듯이 코트만 떠다니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잔인한 이야기지만 좀 웃기죠. 예. 야, 펭귄 관련된 재밌는 얘기 포함해서 남극에 남겨진 이야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남극 2부에서 좀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그만둬야 돼? 아이, 또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생각해 주셔야죠. 한 50분 모여. 남극이 재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 언제 뽑죠? 남극 가는 그 요리사 겸 그 뭐 그 좀 지금 저것도 코로나 19 때문에 올해는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계속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뭐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매년 이제 공고가 떠요. 아, 극지연구소 오늘 홈페이지 다운이네 또. 아, 네.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재밌는 다운이야. 재밌는 뭐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네. 예. 아, 잠깐 인터넷 돼요 남극에? 남극 인터넷 됩니다. 동영상 돼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가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루에 몇 시간만 돼요. 그 왜냐면은 이제 그 위성인데 정지궤도는 남극에는 전파가 안 닿아요. 정지궤도 적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안 되니까 이제 극궤도 위성이라고 있어요. 한 바퀴씩 돌아주니까 이렇게 극을 타고 도는 위성을 통해서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위성이 위에 있는 시간 몇 시간 동안만 되는데 뭐 그걸 통해서도 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다운 받아서 보면 되긴 하겠네. 그래도 보다 다 떨어지면은 하루에 2시간인데 신과함께를 다운 받으면 그날 아무것도 못 보는데. 아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신과함께 관계자지만 그거 왜 뭘 봐? 그건 아니지. 그러시면 저기 김프로님이랑 한번 해가지고 네. 그 남극 대원 가실 때 네. 한번 뭐 SSD나 해서 네. 기증하시죠. 콘텐츠를 뭘? 담아서 그동안에 3프로 예, 그동안에 있는 콘텐츠를 무상으로 기증하셔가지고 요거에다가? 예. 그거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악수도 한번 하시고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가서 봐라. 예, 그래서 뭐 예. 직접 가시긴 어려워도 콘텐츠는 가실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극지연구소에서 파견받으시는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신과 함께 그중에서도 지구본연구소 풀 버전을 여기다 샌드스크에 달아가지고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아니, 거기서 또 막 HTS로 막 전문내는 거 아니야? 하루에 2시간밖에 거의 안 돼. 예약 3시간 빠르니까. 얼마나 답답한가. 예약 매수 걸어놓으시고 수익률 더 좋을지도 몰라.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딱 2시간만 장기 투자. 자, 오늘 남극 이야기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남극 남겨진 이야기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